식당은 이런 식당에서 하셔야 돼요. 매운탕은 얼마예요? 포도리 매운탕은 15,000원부터 있고요. 네. 우동 매운탕, 해물탕은 4만원부터 있고요. 아, 15,000원. 붙어 있고, 우럭 매운탕 이런 거는 45,000원부터 있대. 매운탕 먹으라고? 15,000원짜리 매운탕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먹고 가도 될까요? 네. 먹고 갈게. 코다리 매운탕 하나 주세요. 네. 코다리 매운탕? 아, 코다리 매운탕. 이모, 코다리 매운탕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드려요. 알려주세요. 네. 여기로 온 이유,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친절하셔서. 펫센터 가도 다른 데 가도 있긴 하지만 친절하신 사장님이 좋아. 서두리 매운탕 혼자 드세요? 네. 서두리는 회 뜨고 남은 뼈로 끓이는 거예요? 네. 공기박도 하나만 주세요. 네. 친절하셔서. 오, 씨. 소주도 먹자고? 무슨 소리야? 나 운전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운전해야 돼서. 나 가방 여기 놔두고 내야 돼. 운전해야 됩니다. 친절하셔서. 친절하셔서. 어제 소주 저번에는 새로 먹었다가, 와, 진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아, 이게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방송을 하다가 내가 진짜 기억을 잃고 쓰러질 정도면은, 진짜. 처음이어서 청하로 바꿨어. 그래서 청하 두 병 마셨습니다 어제. 그래가지고 약간 해장하러. 해장하러. 어제 청하 두 병 마셨어. 자, 짠 물. 충청도 가야 된다고요? 회 시켰어. 여는 대관호로 닿는 대관호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해장. 아이고, 280개 챙겨서 오빠 감사합니다. 이야. 여는 대관호로 닿는 대관호님 별풍선 140개 감사합니다. 오빠 280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저 시그니처 한 다음 주 정도에 좀 만들어서 넣을게요. 이제는 그 뭐지? 이거 프리즘으로 말고 아프리카에도 넣을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프리즘으로 안 키고 아프리카에 이제 프리즘 주소를 넣으면 그 시그니처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뜨게끔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대게 한 마리 서비스 안 들어오냐고요? 아, 뭔 소리야. 소음이 오빠 이상한 소리 안 해? 살짝. 아, 음료도. 잠깐만요. 사장님 음료수는 뭐 있어요? 혹시 제로도 있어요? 제로콜라요? 네, 제로콜라 하나 주세요. 아, 다행이다. 제로콜라 있어서. 팔, 양쪽 팔꿈치 붓냐고? 요거요? 양쪽 팔꿈치? 이거? 콜라, 제로콜라 맛있지. 다 떨어지고 없는데. 예? 안 되는데? 아, 진짜? 아지야, 그거 말해도 돼?
먹고 싶은데 제로 콜라가 없구나. 제로 콜라가 있었는데 내가 떨어졌어. 어서 오세요. 두 분입니다. 네. 아니요. 물 먹어야겠다. 아, 물 먹을게. 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나? 아, 그냥 음료수 마시라고? 똑같다고? 콜라 사이다 환타. 뭘로 먹지? 콜라 사이다 환타. 근데 나 콜라는 못 먹어. 위가 아파가지고. 먹으면. 환타가 파인애플 마리씨랑 오렌지 맛이 있어가지고 뭘로 먹지? 파인애플만 먹을까? 오렌지 맛? 다 말이 바르네? 아, 오렌지 맛? 여자는 파인, 남자는 오렌지. 오렌지 주세요, 사장님. 네. 네. 오렌지 파인애플 맛. 아, 오렌지. 오렌지. 네. 밥 안 넣어. 오, 뭐야? 이거 서비스예요? 예. 오, 서비스. 오. 사장님 혹시 그거 있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금액이랑 계좌번호. 네. 네. 이거 네, 아지가 지원. 언니도 오빠들. 식당 지원. 이야. 아지야 고맙다. 야, 아지가 이런 걸 또 해 주고 고맙다, 아지야. 그러게. 옛날에 아지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저한테 막 일사일사하게 맨날 사주고 그랬어. 그러다가 열흘 들어왔어. 그러다가 열흘 들어왔어. 공짜도 항상 드시네. 불만이십니까? 제가 공짜로 먹는 게 그 불만이야? 어? 아, 방금 순간 성격 나올 뻔했다. 잠깐만요. 봉고래 오빠 뭐라고요? 아, 나 꽁치표 잘 못 발라. 뭐야? 왜 이래? 휴대폰? 아, 됐다. 나 생선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돼서. 생선표 잘 못 발라.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진짜 오래됐어. 아, 감사합니다. 네, 식사합니다, 오빠. 봉고리 오빠.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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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겨놨어. 먹어 이스택입니다. 오, 맛있겠다. 이야. 이게, 와. 이렇게 할까? 오바감 고래 운임 별풍선 45개 감사합니다. 140개 이스택입니다. 하이. 140개 이스택입니다. 140개 이스택이지롱. 예. 안녕하세요. 아, 네. 100명 이하일 때는 14개, 15개, 100명 이상일 때는 140개, 150개라고 했습니다. 저희 방금 집으로다가. 사장님, 이거 혹시 됐을까요? 이체 됐거든요. 확인해볼까요? 네. 확인해보세요, 이체.
3분 후에 양념? 오케이, 오케이. 무슨 국이에요? 아, 이게, 저는 이거 아까 전에 무슨 뼈를 남은 걸로 갖다가 했다고 했잖아요. 회 뜨고 남은 뼈? 회 뜨고. 회 뜨고 남은 뼈로다가 내 끓인 거래. 내 매운탕. 응, 소돌이. 코다리 매운탕. 소돌이. 소돌이? 소돌이. 소돌이? 소돌이가 뭐지? 소돌이라는 게 회 뜨고, 그 회 뜨고 나면 뼈가 남잖아요. 네. 그걸로 끓이는 거예요. 네, 소돌이 매운탕. 소돌이 매운탕이에요. 코다리가 아니라. 이게 회 뜨고 남은 뼈로 갖다가 매운탕을 끓여서 만든 거. 밥 먹는다고? 내 몸 언니 같이 먹자. 나 몸을 나가는다. 네, 지금 먹을게요, 이제. 와, 맛있겠다. 자, 파인애플 한 잔. 아, 파인애플이 아니라 오렌지 한 잔. 짠! 짠! 오, 맛있다. 먹어볼게, 먹어볼게. 손도 이쁘다고. 옛날에 손 모델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도 그게 걱정이야. 옷에 뭐가 튀길까봐. 그게 살짝 좀 걱정인데. 아, 옷에 튀길까봐 이러고 있어야겠다. 앞치마 달라고? 사장님 혹시. 사장님 혹시 앞치마 있을까요? 네. 봉다리가 뭐야? 혼밥 잘 하신다고요? 방송 끄면 혼자 못 먹어요, 사실. 방송 있어서, 방송 켜서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거지. 혼자서 방송 끄면 잘 못 먹으러 다녀, 혼자서. 눈치 보여가지고. 먹어볼게요. 와. 와, 국물 미쳤다. 오, 해장 딱이다. 오, 딱이다. 와. 소돌이가 맛있는 거예요? 이 국물만 먹는 거야? 아니면 콩나물이랑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건가? 와, 진짜 맛있다. 다 먹어도 된다고? 와, 진짜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맛있다. 뼈가 있어, 뼈.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파이즈 선배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홍콩행만 주유소. 아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 너무 맛있어. 피즈 일본 고기는 나도 몰라. 하이즈 사이즈 선배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메뉴가 뭐다요? 메뉴가 뭐다요? 이거 매운탕입니다. 매운탕. 서돌이 매운탕. 매운탕. 너가 너무 맛있어. 매운탕. 너무 뜨거워, 근데. 와, 너무 뜨거워. 어? 무도 있다. 와, 해장국 딱이네. 무도 있어. 와. 어쩐지. 뭔가 시원한 맛이 난다 했어. 와 진짜 맛있다. 싫었는데 진짜 요즘에 무가 너무 맛있어. 연애는 대관으로 닿는 대관호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저 국물에 살이 넣어도 꿀맛이 개땅 우울우울. 와 진짜 맛있어요. 일단 들어가는 게 무랑 콩나물에서 끝났다. 무 콩나물 쑥갓에서 그냥 끝났다. 진짜 너무 맛있어. 와. 무가 진짜 맛있다. 옛날엔 무 싫어했는데 요즘 무가 맛있더라. 콩나물. 옛날에는 뭐가 뭐 진짜 싫어했는데. 응? 무말랭이도 있다. 무말랭이.
꽁치 살은 어떻게 말라야 돼? 언니 조카들? 나 생선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집 반찬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인가? 먹기 작았다고? 왜? 이렇게인가? 씨, 여기 또 있는데? 와사비에 간장? 아, 그래서 여기 와사비가 있구나. 됐어. 간장이 있어. 매운탕이 내 스타일이야. 이거지, 이거지. 매운탕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매운탕 진짜 맛있다. 국물이 진짜 맛있다. 응. 같이 국물 오빠 어서 오세요.
오이도 조개구이. 오이도 조개구이 좋지.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조개구이 진짜 먹고 싶었거든. 먹고 싶었는데 그 너무 비싸. 조개구이 진짜 4, 5만원 하지 않나? 아 진짜? 다음 주에 가자. 다음 주.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이번 달 말에 패러글라이딩 미션 들어온 거 있어가지고 패러글라이딩 가기로 했습니다. 비싸? 6만 원? 어, 아, 사표가 어디에 언니? 어, 어디야? 거기 어디야? 여기 그 강화에 있는 데가. 아, 너무 맛있다. 당진? 아, 언니 그 그레쉬 오빠가 한 2, 3년 정도는 방송을 못 들어오실 거야. 어, 2, 3년 뒤에 아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일이 있어가지고. 샵고호? 샵교호? 언니 한도 풀리는 날 갈게. 어, 다음 달에 언니 한도 풀리는 날 샵교호 갈게. 어. 그게 맞지. 어. 언니 한도 이번에 다쳤잖아. 어? 로그 오빠도 샵고 언니 한도 다쳤으니까 어, 다음 달 초에 갈게. 어. 다음 달 초에 갈게요. 샵고 샵교 후 홍가 홍가. 어. 아. 아 왜 그래 언니.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해장 확 된다. 와 속이 진짜 풀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술 먹고 다음날. 뭐 먹고 싶은데 뭔가 없네. 아 뭐 있다. 뭐 어디였지? 어 뭐니? 아 그냥 봄을 먹어야겠다. 알고만 있는다고요? 어 다음 달 초에 가겠습니다 언니. 여는 대관으로 닿는 대관호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삽삽교가 기존 인주 쪽에 유명한 복권집 있어 줄 서는데 주차 요원도 있고. 진짜요? 한 3만 원치만 사볼까? 아 거기 가가지고. 아 나 진짜 인생 역전을 노려본다. 거기 가서 복권집에 가서 어 3만 원치만 한번 사볼까? 아 진짜 복권 당첨 되고 싶다. 받아요. 로또 만약 사러 갔을 때 어, 내가 당첨되면은 어, 10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어, 10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소개 안 시켜준다고? 나 저번에 아 저번에 양현이 삐진 거 봐. 귀여워 죽겠어. 알았어, 샵고 갈게, 언니. 다음 주에 갈까? 다음 주? 어. 다음 주에 갈까? 당진까지, 여기 인천에서 당진까지는 얼마나 걸리지? 난 화요일 날 일단 휴방이니까. 일단 내일은 나 냉장고 사러 가야 되고 화요일날 휴방이고 수요일날은 언니가 안된다 했고 목요일날은 아 오래 걸리네. 1시간 반 정도? 아, 목요일날 갈까? 다음주 목요일날? 어 다음주 목요일날 갈까? 월요일은 냉장고 사고 설치하고
그 쿡방 재료 사가지고 재료만 좀 채워놓고 준비를 하고 목요일날 그거 하고 갔다 와서 쿡방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주말에는 여는 대관으로 닿는 대관호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삽교에 카트라이더 있는지 모르겠네. 전에 있었는데 어? 비소식이 아 카트라이더가 있어요? 목요일에까지 비소식 있다 했다고? 금요일쯤 갈까? 금요일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할게. 3월달에 날 풀리고 가자. 그게 낫겠다. 그때는 날도 풀리고 언니 한도도 풀리고 어. 그쪽 그때 가겠습니다 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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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도 풀리고 어. 날도 풀리고. 아 진짜 웃기네. 봄에 갈게. 봄에 그러면 갈 때가 많네. 일단은 이번 달 말에 28일날인가 27일날인가 여는 대관으로 닿는 대관호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역시 한도 최고지. 암만 키읔키읔키읔키읔. 최고죠. 아 푸바언니 어서오세요. 푸바언니 요즘 바빴나봐. 어. 공깃밥은 너무 어. 국물이 좋아서 뒤통수 때리고 친다. 일이 바빴어? 이번 년도 생각보다 복권 빨리 핀다는 썰도 있다고요? 아, 나 복권 보러는 어디로 갈까? 언니도 오빠들? 어, 봄에 복권 피면 어디로 갈까? 복권 명소 좀 알려줘. 너무 막, 그 막 사람 너무 많은 데 말고 막 차 막히고 너무 많은 데 말고 경주? 진해? 어? 진해로 가자. 왜 진해로 가냐면은 갔다가 할머니 집 들렸다 오게. 어. 어, 내가 하만 경상도 사람이니까. 아 사람 미어 터지는 거 나도 알지. 나도 마산 마창진이니까. 어. 진해 분황제. 어, 진해 분황제 많이 갔어. 고등학교 때 친구가 다 진해 사람이어가지고. 저번에 그 방송에 한번 나왔던 가영이라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여자애가 원래 진해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뭐 걔 때문에 한번 갔었어. 근데 마산 사람이야. 마창진. 예전에 마산에서 진해까지 그 복고 보러 가는데 30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걸려서 갔어. 버스 타고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막혀서. 진해를 갔다가 이제 올라올 때 또 다른 지역도 투어 할게. 어, 경상도 간 김에 부산도 한 번 더 가고 어, 부산도 한 번 더 갈게. 어, 우리 회장님이 들어와야 되니까 다시. 저번에 삐져가지고 별언니가 삐져가지고 별언니 보러 가야지. 우리 집에서 진해 1시간 걸린다고요? 여수? 여수는 안 가도 돼요. 그때 렌트 때문에 가야 된다고 했었던 거예요. 렌트 때문에. 렌트 반납해가지고 안 가도 돼. 여수는 너무 많이 가서. 너무 많이 갔어. 맨날 가야 되는 데가 여수는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 관광지가 한정적이어서 어, 대부분 다 가봤던 것 같아. 뭐 먹었냐고요? 아 이거 매운탕입니다. 매운탕. 아 나 지금 말하는 거구나. 어.
이거 서더리 매운탕, 서더리 매운탕. 이거 그 회를 썰고 남은 재료를 갖다가 뼈를 끓여서 만든 거래요. 콩나물이랑 숟갓이랑 뭐 무랑 생선 뼈랑 등등 들어가 있어. 완전 그냥 술 해장이죠, 해장. 아주 맛있어, 맛있어. 횟집 골목. 나 마산에서 살긴 살았는데. 뭐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마산에 그 아구찜이 유명하다고 하긴 했는데 마산에서 아구찜을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잘 몰라. 아구찜 대박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구찜이 마산이 진짜 맛있대. 근데 마산에서 아구찜 한 번도 안 사먹어봤어. 진짜 잘 먹었다. 바지야 너무 고맙다. 로우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청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사장님이 마산 출신. 아 그래? 그래? 봐봐. 이거 옷, 이거 사, 이거 그 언니들이 골라준 거. 언니들 골라준 거. 네, 골라준 걸로다가 입었어. 뭐가 왜 나와? 봄 패션이죠. 벚꽃 보러 갈래 약간 패션 룩을 맞춰야겠구만. 벚꽃 보러 갈래 패션 룩 맞출 때 언니들이랑 같이 가야지. 벚꽃 볼 때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옷 사러 가야겠다.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추천받아야겠어. 이거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신 걸로 산 거예요. 오, 뱀이다 오빠 어서 오세요. 어? 뭐야? 오! 하디슈 아,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요즘 하디슈를 엄청 많이 주신데 팝이 달려고 그러는 건가? 아 운영자님 또 팝이 주시려고 지금 플러팅 하시네. 여는 대관으로 닿는 대관호님 별풍선 오, 200개 로우 감사합니다. 시치쿠는 커피진. 야 로우 오빠 감사합니다. 와 12월달에 도와주시고 오,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저 챙겨주려고 또 보러 왔구만요. 로우 오빠 감사합니다. 진짜로 로우 오빠가 12월달 제가 진짜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요즘에 근데 진짜 BJ들 개인 방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 방에 귀인들이 다 모인 것 같아 이제. 형님 계산 다 됐죠?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아 오 놀래라. 이거 문 없는 줄 알았다. 와 놀래라. 문이 없는 줄 알았어. 나 그냥 갈 뻔. 나 그냥 갈 뻔. 와. 나 순간 박을 뻔했어. 앞에 안 봤으면.
잠깐만 식후가 여기 무슨 뭐 팔던데?